기지를 찾아보는 건 크게 이제 아이의 평상시 3세 이전에 이제 상황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3세 이전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아마 한 살, 두 살, 세 살. 예, 예. 어. 3세 이전에 상황이 그때가 기지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시기예요. 네. 그러다가 자라면서 부모와의 관계, 환경하고 문제 뭐 이런 게 이제 자꾸 부대끼면서 어떤 아이들은 뭐 좋은 성격으로 자라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 까칠한 그런 성격으로 까다로운. 자라기도 하는데 기지를 가장 처음에 잘 예측할 수 있는 건 뭐 수면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쉽게 잘 자고 잘 먹고 하는 아이들은 순하고 편안한 아이들의 대체로 아, 예. 먹는 것도 잘 뭐 잘 먹고 가리지 않고 잘 먹고 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편안한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환경에 대한 적응 같은 거예요. 환경에 쉽게 이렇게 적응해서 빨리 덥석덥석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그냥 편안한 아이들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뭔가 까탈스럽게 처음에 적응하는 게 좀 힘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런 아이들은 조금 힘든 아이들인데 이제 그중에 한 10% 정도가 아주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처럼 사실은 대하면은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많네요. 일반적인 육아서 일반적인 양육의 원칙을 적용했을 때 그런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굉장히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아이의 기질을 체크해서 우리 아이가 아주 힘든 아주 극단적인 힘든 상태에 속하는 아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문제가 생기면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그 양육의 원칙들 뭐 일반적인 지식들을 적용해서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